자, 그 다음에 거기 146페이지 한번 보면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그지? 표현 대리, 그지? 여러분, 표현 대리도 뭐냐면 묶은 대리다. 보면은 표현 대리도 묶은 대리인데, 자, 요 표현 대리, 그지? 표현 대리도 묶은 대리인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묶은 대리 이렇게 하면 크게 둘로 나온다. 금방 우리 했던 오리지널 이걸 협의의 묶은 대리 이렇게 한다. 예? 여러분, 뭐든지 협의가 나오면은 무슨 지날이다? 오리지널이 되게. 무슨 지날? 오리지널.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뭐부터 먼저 알아야 되노? 오리지널부터 알아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은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래서 칼자루 누가 쥐고 있노? 본인, 그지? 추인하면은 무슨 정류요? 확정정류요. 추인을 거절하면 뭐? 확정정무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대리가 있는데, 표현 대리도 묶은 대리다. 그럼 묶은 대리 하면 출발은 뭐부터 출발하노? 무효. 무효. 무효인데 여기는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고? 본인. 여기는 무효지만,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냐 하면은 상대방이 쥐고 있다. 무슨 방이? 상대방. 그럼 여기는 누구에서 결정하는 원칙? 협의는 본인. 그럼 여기는 누구에서 결정하냐 하면은 무슨 방이? 상대방. 그럼 원칙은 무효인데. 그래서 표현대리는 누구를 위한 제도냐 하면은 상대방의 뭐라? 신뢰를 보호. 이렇게 한다.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요 표현대리는 됐습니까? 표현대리는 세계 125조 표현들이, 126조 표현들이, 129조. 요 세 개는 기억해야 된다, 이게. 몇 조? 125조, 126조, 129조. 몇 개? 세 개. 그럼 125조 표현들이를 이런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들이. 126조를 무슨 대리? 월권 대리. 129조를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요렇게 몇 개? 세 개. 그지? 하는데, 자, 요거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볼견 나타날 현. 자, 끝으로 보여지고 끝으로 나타난다. 이게 여러분 요런 걸 무슨 문자라노? 전주문자 하잖아요. 중학교 다닐 때도 하잖아요. 그치? 무슨 문자? 전주. 전주문자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노? 그렇지. 요거 그지? 몇 개가 되노? 세 개. 락, 악, 요. 요산요수. 그지? 요거 뭐 절길락. 그지? 뭐 락, 보락, 음악, 요, 요산, 요수, 그지? 요, 무슨 수? 요산, 요, 요수. 이, 읽을 때, 락상, 락수, 이러면 무식하다, 이게. 되겠습니까? 요산, 요수, 그지? 뭐도 좋고, 산도 좋고, 물도 좋다, 이러잖아, 그지? 예. 옛날에 제가 총각 때, 선을 한 100번 넘게 봤거든. 부산에서요. 예? 옛날에는 그 부산에 이제 그 시내에 서면이라는 시내가 있는데 그 서면 로타리에 거기 호텔이 한 게 있어요. 예? 대호텔이라고. 그 주로 이제 그 그 이제 조폭들이 좀 관리하는 호텔인데, 근데 그 1층 커피숍은 토요일, 일요일은 완전히 선팅 한창. 그러니까 저는 보통 토요일에 두 탕, 일요일에 두 탕 이래 뛰었거든. 사람들이 막 해주더라. 가면 이제 남자가 먼저 한 10분 일찍 가서 기다리잖아요. 그지? 근데 그 넓은 데서 딱 이게
뭐 남자도 들어오고 여자도 들어오는데 사람은 영장 동물이라잖아요. 딱 들어오는데 저 아가씨가 내 자리에 오겠구나. 거의 99%는 온다. 이미 벌써 스캔 끝나고 이미 결정 끝났다. 뭐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진짜. 응? 그럼 만약에 그 토요일 날 그지? 뭐 1시에 한탕, 3시에 한탕 이렇게. 그러면 1시에 만난 아가씨는 거의 1시 반까지, 아니 그러니까 2시 반까지 계속 이게 그냥 뭐 이게 이야기하고 뭐 그래 해갖고 이제 일단 보내고 3시 또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3시는 이제 이미 그 앞에서 이게 이미 기가 다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3시 타임은 딱 보면 이미 벌써 끝났거든. 아까 이거 1시 타임이든 3시 타임이든 이미 들어올 때 이미 그게 3초. 사람은 결정하는데 딱 3초밖에 안 걸린다. 딱 이게 스캔. 근데 딱 느낌 왔잖아요. 말하는 거 비슷하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무조건 딱 하다가 저는 뭐 술을 좋아하니까 같이 맥주나 한잔 합시다. 하면 아가씨 거의 대부분 무슨 K? 오케이 하고 한잔 먹고 집에 가거든. 그러면 선해준 사람 바로 전화 온단 말이지. 야, 오늘 어떻더냐? 막 별로예요. 그러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 좋고? 산도 좋고 물도 좋은데 없다. 산이 좋으면 뭐가 안 좋고 뭐가 없고 물이 없고 물이 좋으면 뭐 산이 별로고 그러니까 어느 한 구석이라도 마음에 드는 점만 있으면 막 그냥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근데 진짜 결혼은 선을 봐서 한 근데 이제 막 하잖아요. 나중에 한 100번 넘어가면은 나중에 어떤 느낌이 딱 오냐? 처음 해보면 아 처음에 했던 사람이 좋았다. 1번부터 한 5번까지가 제일 좋았다. 그 다음부터 계속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지치거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 아 별 사람이 없고 별 남자 없고 별 여자 없구나. 그냥 부모한테 잘하고 아, 나에 대해서 조금 기여기면 그냥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든다. 그래야 이제 결혼할 수 있다, 이게. 근데 막 따지면 막 200번 넘어가도, 진짜 한 100번 넘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 아, 별 사람이 없구나. 그냥 부모한테 잘하고 나에 대해서 기여기면 그냥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 말이지. 하는데 갑자기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두탕하고 이제 막 한탕 만탕 먹었대, 이게. 했는데 옛날에 만난 여자가 생각나는 거지. 그래갖고 우리 마누라하고 결혼했대. 그러니까 인연은 따로 있더라고. 선을 그렇게 100번 봐도 선을 봐서 결혼한 게 아니라 학교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알았는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거의 차였거든. 근데 이제 결혼하니까 아직 결혼 안 했다더라. 선 보니까 별 재미없더라. 해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하니까 뭐 너도 뭐 나이 찰 만큼 찾고 나도 너도 다 해보니까 별 남자 없잖아 하자 하니까 무슨 K 그래갖고 얼떨결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그 순수한 마이 오피니언인데 거의 70%는 무슨 결에 얼떨결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 결혼하는 사람 한 30%밖에 안 된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 그냥 무슨 결에 얼떨결에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뭐 아 사는 거지.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사이코 기질만 없으면 이제 사이코 기질이 있으면 헤어져야지. 어이 주변에 많다. 그럼 사이코 기질은 병과하고 관계없다. 의사도 사이코 기질이 있고 박사 학위 받은 사람도 사이코. 우리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 진짜 그 선 보면 제일 무서운 게 혹시나 결혼해가지고 무슨 코 기질이 있을까봐 사이코. 뭐 사귈 때는 이게 알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뭐 옛날 뭐 술도 많이 먹고 하고 하니까 아는데 선 봐갖고 얼떨결에 했을 때는 병과하고 관계없다. 서울대 졸업하고 카이스트 학위 받고 얘가 한데 그리고 이제 뭐 해가지고 뭐 결혼 정보 회사로 해가지고 그 여자는 대학 교수고 남자는 하여튼 뭐 이렇게 무슨 연구소에 있는데 그거 해갖고 헤어졌습니다. 그 배운 거하고 관계 없대 이게 중요한 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걸 전주 문자라고 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 응? 요게 끝으로 보여지고 끝으로 나타나는데 요 끝표, 바깥표. 무슨 표? 바깥표, 끝표. 끝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은 표현대리라고 읽지만 옛날에 1970년 이전에 법과대학 다녔던 아저씨, 한 70 넘은 아저씨들은 선생, 어?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표견대리라고 배워서 표견대리라고 읽어도 관계 없다. 끝으로, 자, 끝표. 무슨 표? 끝표. 끝으로 보여지고, 끝으로 나타나고 하는데 특징이, 또 특징이, 특징이 표상이 있다, 이게. 뭐가 있다? 표상이 있다. 근거가 있다, 이게. 자, 그럼 좋다. 아까 표현대리는 누구를 위한 제도? 빨리. 상대방. 그래서 그럼 표현대리도 유권 무권 원칙. 무권. 무권이니까 효과. 무효. 그렇지. 거기서 출발한다. 항상 출발이 중요하다면 그냥 건너뛰면 안 된단 말이지. 원칙은 무효. 그럼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 그럼 본인 스스로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되노? 빨리. 추인. 근데 본인이 뭐 책임지고 싶지 않다. 추인을 무슨 절? 거절해도 무슨 방위? 표현대리야. 무슨 대리야? 표현대리야. 뭐죠? 책임져 하면은 본인은 뭐진다? 책임진다. 누가 주장해야?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그래서 표현대리는 무슨 방이 주장이 있어야? 상대방의 뭐가 있으면, 주장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주장이 있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은 뭐지고 싶지 않아도, 그렇지, 본인의 의사와 뭐 없이 관계없이 본인에게 효과 기소한다. 예? 본인에게 뭐 효과가 기소한다. 예? 효과가 기소해서 유권대리처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은 본인 뭐 상대방이 뭐가 있으면 주장이 있으면, 그렇지? 다시 그러면 표현대리는 누구를 위한 제도? 빨리. 상대방. 자,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요 대리인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끝으로 볼 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뭐하고? 보여지고, 권한이처럼 나타나는데, 표상 근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누구한테 있다? 본인한테 있다. 그래서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죠? 책임져 하면은 표현대리야. 책임져 하면 본인은 뭐지고 싶지 않아도, 책임지고 싶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가 어떻게 한다? 기소한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자, 갑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125조인데, 125조는 뭐를 가지고 예를 드냐면은, 됐습니까? 125조는. 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무권인데, 그지? 125조는, 자, 본인과 상대방이 내일 모레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뭐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내일 모레 개모임에서, 어디에서? 개모임에서, 어떻다? 해외여행 가기로 날짜가 잡혔대. 예. 내일 모레 계약 체결하기로 했는데, 해외, 개모임에서 해외, 유럽, 해외여행 가기로, 10박 11일, 그런 거 없다. 10박, 뭐, 며칠? 12일. 왜? 갈 때 비행기에서 자고, 올 때 비행기 하기, 그러니까 항상 10박 며칠? 12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응? 8박 며칠? 10일. 뭐 유럽 가는 건 주로 그렇거든. 비행기에서 이틀간 날아가는 거지. 응? 그래갖고 이제, 해외행 가기로 날짜가 잡혔다게. 응? 그래서 나는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와. 마누라하고 같이 부부 동반으로 가니까 따로 가야 부킹도 하고 이러는데 마누라하고 같이 가봐야 아무 재미가 없다 이게. 왜? 나는 뭐를 좋아하니까? 술을 좋아하니까, 주님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됐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웰빙이라 해가지고 술을 4분의 1씩 꺾어서 마시거든. 근데 나는 마셨다 하면 무슨 샵? 와, 술은 머리로 먹는 게 아니라 뭐로? 뭐로? 가슴으로. 그래서 먹으려면 무슨 샵 하든지 완샵 하든지 이렇게 4분의 1 꺾어 마시면 싫어하거든. 그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넉 잔, 어? 다른 사람이 한 잔 마셨다. 나는 몇 잔? 네 잔. 네 잔이면 몇 병? 반 병. 아, 기본 그 술 먹는 사람 상식이지. 여덟 잔이 한 병이거든. 일반적으로. 상식,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어? 두 잔 마셨을 때 나는 몇 병? 1병. 이때 한 병이라 하고 1병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넉 잔 마셨을 때, 그럼 반 병. 마셨을 때 나는 몇 병? 어, 2병. 그러면, 뭐, 다른 사람 넉 잔 마셔가지고, 이제 기분 오르려면은, 두 병 먹으면 남편은 헬렐레 팔렐레 하잖아요. 마누라 기분 좋다, 나쁘다. 나쁘지. 그 한번 갔다 왔다 하면 전쟁 치리거든. 그래서 나는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선생님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다 저는. 됐습니까? 그 이제 어쨌든 그 나는 가고 싶은 생각 없는데 근데 안 가면은 내가 이때까지 개돈 넣은 거 돌려주는 게 아니라 안 돌려주거든. 차라리 그럼 내가 준 돈 돌려주면은 술 좋아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띵하나 외국에서 띵하나 똑같거든. 한국에 있어도 먹어도 있고 외국에서도 먹는단 말이야. 예? 그제? 근데 그 돌려주면은 딱 술은 몇 명이 먹으면 제일 좋냐면 네 명이 먹으면 제일 좋다. 왜? 딱 한 번 돌았다 반 병, 두 번 돌았다 한 병 이렇게 딱 되거든. 예? 예. 근데 이제 돌려주면은 친구 딱 불러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 1년 내내 꾸어 먹을 수 있거든, 그 돈 가지고. 근데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근데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럼 이게 중요 안 하다, 이게. 근데 요거는 기억 안 하고, 요 선생님 수업에 한 건 다른 거는 뭐 대리 한 개도 기억 안 나고, 술은 머리로 먹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먹어. 그것만 생각, 이러면 미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어도 되고, 대리를 외워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고, 됐습니까? 본인이 상대방한테 가서 미리, 야, 내일 모레 너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에, 우리 개모임에서 해외여행 가기로 날짜가 잡혀가지고, 내가 해외여행 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부부 동반 가기 때문에, 안 가면 마누라한테 무슨 사발 나기 때문에, 쭉 사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래서 내가 너하고 계약 체결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내 대신 우리 친구 을이라는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 을하고 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누가? 이게 중요하다. 누가? 본인이 누가에게? 상대방에게 누구를 보내겠다? 을을 보내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본인에게 표시. 그래서 요거 대리권 수여 표시인데 무슨 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인데 누구한테 대리권 수여 표시 빨리? 본인이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자기 대신 을이라는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럼 을에게 무슨 권을 수여해야 되는데 대리권 수여 행위 늑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무슨 쪽 훌쩍 해외인 같습니다. 무슨 쪽 훌쩍 무슨 쪽 훌쩍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가서 대리 행위 하니까 무슨 방은 상대방은 누구 당연히 무슨 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행위 하고 나서 본인이 돌아와서 야 내가 너한테 표시는 했지만 내가 뭐 마음이 뭐 해가지고 변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슨 행위가 없었다 수권행위가 없었다 무슨 행위가 없었다 수권행위 그래서 그 사람 무슨 대리야 무슨 대리야 그래서 나는 뭐 질 수 없어 책임질 수 없어 무권 대리야 그래서 나는 책임지지 않겠어 하니까 무슨 방이 야 너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나는 너 표시를 믿고 그 사람이 무슨 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해서 그럼 몇 조 표현대리야 빨리 125조야 뭐죠 책임져 하면 본인은 뭐진다 책임진다 이게 맞지 지금 됐습니까 얘가 중요하다 유형이 중요하다 유형이 본인이 누구한테는 표시했지만 빨리 상대방에게 을이라는 사람을 보내겠다 표시해놓고 이거는 무슨 적? 실질적 그럼 본인이 대린 을이라는 사람에게 뭐 실질적 무슨 행위가 없었다 빨리 수권 행위가 없었다 이게 무슨 행위가 없었다 수권 행위 그러면 이게 수권 행위가 있어야 되는 무슨 대리에만 임의 대리에만 125조라는 게 나타나고 법정 대리에서는 125조라는 게 없다
됐습니까? 뭐 실질적 숙권행위는 없다. 자, 다시 유형이 중요하다. 본인이 누구한테는 표시했지만 상대방, 그럼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해야 되는데 수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실질적 숙권행위가 없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무슨 대리에만 적용한다? 빨리 임의 대리에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한다 이게. 그래서 요걸 몇 조 표현대리? 125조 표현대리 이런다 이게. 그럼 126조는, 그러면 125조는 유형을 기억해야 된다. 125조는 본인이 누구한테는 표시했지만 빨리 상대방, 누구, 본인이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뭐 숙권행위가 없다. 실질적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과 상대방이 대리행위했다. 몇 조? 125조. 그지? 근데 126조는 요 월권 대리 있다 없다? 있다. 다르죠? 자, 125조는 진짜 있다 없다? 없다. 없지, 그죠? 몇 조? 125조. 125조는 진짜 없고, 126조는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초과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초과해서 한 거는 유권, 무권, 빨리. 무권. 무권이지만 본인이 뭐죠? 책임져 하면 뭐진다? 책임진다. 그치? 그래서 126조는 요 기본적 무슨 행위는 있다? 빨리. 기본적 무슨 행위는 있다? 숙권 행위는 있다. 진짜는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뭐에서 했다? 빨리. 초과에서 했다. 이게. 초과에서 한 거는 유권 무권 빨리. 초과에서 한 건 유권 무권. 무권. 무권이지만 뭐죠? 책임져. 하면 책임진다. 몇 조 표현대리를 한다? 그걸 126조. 그지? 그러면 어쨌든 이 기본적 숙권 행위가 있고 그걸 초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월권 행위. 초과해서 한 거는 무권이지만 본인이 뭐죠? 빨리 책임져 하면 뭐진다? 책임진다. 그지? 그럼 요거는 그러면 본인이 책임지는데 그러면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다. 뭘 필요는 없다? 동종일 필요는 없다. 그러면 다른 종류해도 본인에게 책임지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리로 들어가는데 선생 나는 확실히 법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어쨌든 조금 있는 상태에서 초과해서 한 거는 무권이지만 그러면 같은 종류를 초과해서 했다 본인에게 책임져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동종일 필요는 없다 하면 선생 전혀 다른 거를 해도 책임지게 하는 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동종일 필요는 없다. 그럼 다른 거 했을 때도 본인에게 뭐죠? 책임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선생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유가 뭐야? 이유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라? 직접 해라.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어떻게 해라? 직접 누굴 통해서 하다가 대리인을 통해. 대리라는 게 팔이 두 개인데 팔을 하나 더 붙여주잖아요. 사측 자체 확장 맞습니까? 예. 그러면 붙여주는 대신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누가 책임져라? 빨리 본인이 책임져라 하는 그런 숨은 기본 뜻이 있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그럼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어떻게 해라? 직접 누굴 통해서 하다가 대리인을 통해서 하다가 사고가 터졌다 누가 책임져라? 본인. 그래서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다. 그럼 선생 다른 종류 했을 때도 본인 뭐 책임지게 할 수 있어? 자 있다. 자 근데 그럼 좋다. 어떤 게 오냐 하면은 잘 봐라 잘 봐라 이게 중요하다. 본인의 부동산을 됐습니까?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방 뭐랬노?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뭐 무슨 출? 대출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무슨 출? 대출 받아오라고 했는데 요 대리인이 자기도 돈이 필요해 가지고 그걸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은 게 아니라 아예 팔아 버렸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팔아버렸다. 매매 행위 했단 말이지.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는데 아예 팔아버렸습니다. 팔고 나서 집값이 무슨 등? 폭등 했단 말이에요. 누구는 미쳐버리노? 본인. 그럼 나중에 본인이 알았다. 내가 이 어리란 사람에게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지 처분에 대한 대리권은 수여 안 해서 처분에 대한 건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무효야. 돌려줘 하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몇 조 표현 대리야 빨리
126조 표현대로 조금 있으면 그걸 초과해서 해도, 그러면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지만 처분에 관한 행위 해도 나는 그 사람이 처분 권한이 있다고 믿고서 했다. 몇 조? 126조. 그건 뭐죠? 책임져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처럼 된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또 다시. 그럼 어쨌든 요거는 126조는 진짜는 조금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있는데 초과해서 했다. 그걸 가지고 초과해서 했다. 몇 조? 126조. 그럼 저 기본적인 건 또 어떤 게 있냐면 또 아까 대출에 대한 대리권도 수여했지만 요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무슨 신청? 등기. 여러분 등기 신청은 공법행위입니까? 사법행위입니까? 공법행위지. 왜? 여러분 자 그럼 좋다. 민법은 공법, 사법? 사법. 상법은 공법, 사법? 사법. 그지? 상법도 사법이잖아요. 상식이지 그런 거. 그럼 형법은 공법, 사법? 공법. 헌법은 공법, 사법? 공법. 그지? 건축법은 공법, 사법? 공법. 자, 형사소송법은 공법, 사법? 공법. 민사소송법은 공법, 사법? 느낌 가지고 하지 마라, 공법. 그건 기준이 뭐냐면은, 기준이 국가기관이 가냐 하면 무조건 무슨 법? 공법. 그럼 민사소송법은 어디서 하노? 법원. 그래서 공법이니. 그럼 등기법은 공법, 사법? 공법. 왜? 등기소라는 국가기관 어디? 법원 소속 국가기관이거든. 그렇게 하는 거다. 느낌 가지고 하면 망한다. 그래서 그 퀴즈는 좋다 이렇게 할 때 민사소송법 잘 나오거든. 뭐 퀴즈 백인에게 뭐 묻습니다 이런 거 하거나 할 때 민사소송법 공법, 사법 하면 빨리 무슨 법? 공법. 그렇지. 왜? 소송법은 전부 다 공법.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럼 등기 신청은 공법, 사법 빨리 공법. 그렇지. 그럼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단 말이지. 됐습니까? 근데 그 대리인이 그 서류를 가지고 매매 행위 했다. 팔아버렸다. 매매 행위는 공법, 사법? 사법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요 공법 행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무슨 행위? 공법 행위를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슨 행위? 사법 행위. 무슨 행위? 사법 행위를 했다면 매매 행위 해도 126조가 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잘 나온다 요거. 공법 행위를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무슨 행위? 사법 행위 해도 126조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아까 요거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자기도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 서류를 가지고 뭐 등기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 이런 서류를 가지고 아예 그걸 뭐 했다? 팔아버렸다. 매매 행위했다. 하고 나서 집값이 무슨 등? 폭등. 본인이 내 등기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지 또 처분에 대한 대리권 수여 안 했거든. 처분에 건 묶은 대리야? 돌려줘? 하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몇 조 표현 대리야? 126조. 그럼 선생, 자 이제 문제네. 그럼 선생 126조는 조금만, 그럼 선생 다른 종 이렇게 다른 게 해도 126조가 될 수 있다니까. 선생 아까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러니까 항상 그럼 대리인은 법률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는 대신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누가 책임져라? 빨리 본인. 그럼 될 수 있으면 본인이 무슨 접? 직접. 그럼 선생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하다가 사고가 터졌을 때는 조금만 있으면 무조건 넘었다 무조건 본인 책임지는 거야. 어디까지 본인 책임지는 거야? 어디까지가 돼야 126조가 되는 거야? 한계가 어디까지야? 시험 문제. 한계가. 그럼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하노? 판례. 판사가.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면 거기서 판례가 한계가 요거 예외야지. 126조 요거 예외야지. 무슨 방위?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꼭 기억한다.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126조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몇 조? 126조 해서 누구? 본인은 뭐진다? 책임진다. 그럼 여러분 아까 대출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등기필증, 인감증명, 인감도장, 뭐 위임장 다 들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무슨 방은? 상대방은 등기필증, 인감도장, 뭐 인감증명 다 들고 있으니까 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대리행위했다? 몇 조?
126조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126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는 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러면 126조는 제일 중요한 게 무슨 거면 있어야 된다. 조금은 있고 또 하나 믿을 만한 넘었다 무건이지만 넘었다 무건이지만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면은 누가에게 계속 누가에게 기속시킬 수 있다? 본인. 그러면 여러분 표현 대리는 누구한테 유리해야 되노?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유리해야 무슨 대리 주장하고 표현 대리 주장하면 본인은 무건이지만 뭐지고 책임지고. 그럼 만약에 표현 대리 요건 갖추고 있어도 누가 불리하면 상대방이 불리하면 어찌하면 되노? 철회. 무건이니까 철회해서 무슨 정무효로 만들 수 있다? 확정 정무효. 결국 그러면은 표현 대리는 무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다 자기가 뭐 무효로 시키려면 뭐 할 수도 있다? 철회. 철회. 그럼 표현 대리 요건 갖추고 있으면 상대방은 뭐 하든지 불리하면은 뭐 하면 되고 철회. 유리하면은 무슨 대리 주장하면 되고 표현 대리. 그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게 돼야 된다. 민법 줄 쳤다. 끝장나는 거 공부 절대로 안 된다. 민법은 무슨 템 알아야? 시템. 선생 줄 치고 공부하는 건 언제? 한 7월달 가서 줄 혼자 공부할 때 줄 치고 하는 거지. 처음에 줄 치고 하면 안 된대. 야, 처음에는. 처음에는 무슨 템 알아야지.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처음에가 만약에 학원 갔는데 선생님이 책 가지고 줄 치자 민법 빨리 일로 와요. 올풀이로 와야지. 진짜 진짜 맞아. 초보 선생님들은 막 줄 치거든. 왜냐면 뭐 제일 편하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막 근데 그게 통하거든.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별표 세 개. 왜 별표 세 개? 선생님이 그냥 별표 세 개라니까 별표 세 개야. 그러면 안 되고 느낌 와야 된다. 자, 그럼 어쨌든 126조는 무슨 거면이 진짜는 조금 있다 없다? 있다. 자, 유형이 중요하다. 125조는 진짜 있다 없다? 진짜 있다 없다? 없다. 누구는 표시했지만 본인이 상대방이 표시했지만 진짜는 조금도 없다. 표시만 있었고 진짜는 조금 있다 없다? 없다. 126조는 진짜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있는데 뭐 했다? 초과. 초과한 게 무건인데 초과한 게 동종일 다른 거 해도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면은 126조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진짜는 무슨 행위인데? 공법행위인데 공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행위해도 사법행위해도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그지? 그럼 공법행위 대표적으로 아까 등기신청 대리권 했는데 서류를 가지고 매매행위 했다? 몇 조 될 수 있다? 126조. 그래서 집값이 폭등했다? 몇 조? 126조. 집값이 하락했다? 뭐 하면 되노? 빨리 철회 하면 되지.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럼 요 하나 더 한 게 또, 그럼 진짜는 조금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는 항상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뭐가 있다?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다. 그걸 법률, 우리 민법에 뒤에 일상, 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대, 예. 부부 사이에서는 항상 뭐, 무슨 가사? 일상. 일상 가사라는 것은 가족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무슨 가사? 일상가사라고. 그럼 민법의 일상가사 부부 사이에서는 항상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이거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민법에 있다 있잖아요. 그럼 일상가사 대리는 무슨 대리다? 빨리 민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무슨 대리? 법정 대리고. 무슨 대리고? 법정 대리고. 요거는 사실혼 부부에서도 적용합니다. 무슨 부부? 사실혼 부부에도 적용한다, 이게. 됐습니까? 무슨 대리고? 법정 대리고. 무슨 혼 부부에도 적용한다? 사실혼 부부. 무슨 신고 안 하고? 혼인 신고 안 하고 같이 사는 부부에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아?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부부 사이에 항상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무슨 가사? 일상. 그러면 여러분, 냉장고, 예, 냉장고. 냉장고는 요즘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저 어릴 때는 냉장고가 없었거든. 뭐가 있었습니까? 찬장. 들어봤습니까? 나무 네모 박스에다가 탁 한 칸 이게 수납장처럼 그게 뭐 넣어놓고
반찬 넣어놓고 착 문 닫고 가면 그 열면은 안에 막 냄새, 예? 그죠? 가고 그 찬장이 있었는데 냉장고가 이제 막 그때는 냉장고가 우리나라에서 냉장고가 일본 거 수입했거든. 근데 냉장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때는 국민학교로 했는데 꽉 가정 조사하거든.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테레비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런 거 조사했거든. 우리 어릴 때는 냉장고 뭐 테레비 있다 그러면 있다니. 우리 때는 또 그 학교 회비를 받는데 육성 회비라 그래가지고 면제 150원, 450원, 600원 이렇게 있었거든. 잘 사는 사람은 얼마? 600원. 이제 이거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뭐 가정 방문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탈선이라는 게 없고 그냥 가정 환경 보려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왕따 이런 거, 이지매 이런 것도 없고 그때는 이제 가정 환경 보려고. 그지? 그럼 그때는 막 면제 당하려고 막 이게. 뭐 이거는 하얀 종이, 이건 노란 종이, 이건 빨간 종이, 예, 다 있거든. 색깔, 다 있었거든. 예. 했는데 이 부부 사이에서 한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냉장고, 그때는 냉장고가 생활 필수품이 아니지만 지금은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전부 다 반찬도 넣어놓고, 그지? 그냥 하는데 그 이제 냉장고 850리터 400만 원짜리를 마누라가 한 달에 20개월 해가 20만 원 해가 20개월 해갖고 할부로 샀단 말이지. 누가? 마누라가. 근데 마누라가 한 3개월 넣다가 마이웨이 해버렸습니다. 어디 도망가 버렸대. 이건 옛날에는 누가 마이웨이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방랑 김삿갓. 그지? 옛날에는 진짜 우리 위에 아버지들은 그냥 가족 내팽개치고 자기 그냥 하고 있는데 요즘은 누가 마이웨이 하느냐면 엄마가 마이웨이 합니다. 열받으면 하면은 누구만 불리하냐면 아버지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꼼짝 못한다 요즘은. 엄마 열받으면 뭐 할 거야? 마이웨이 할 거야? 이러잖아요. 그죠? 왜? 뭐 그냥 어쨌든 이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3개월 넣다가 마이웨이 했단 말이지. 그럼 전자제품 회사에서 이게 할부금이 계속 안 들어오니까 와서 그 직원이 와서 남편 보고 마누라가 당신 마누라가 400만 원짜리를 20개월 할부 60만 원만 넣고 돈 안 넣는 나머지는 당신이 할부해서 넣으세요 하니까 우리 마누라가 한 거기 때문에 나는 몰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가사니까? 그렇지. 당연히 책임지네. 그러면 자 부부 사이는 항상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조금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걸 초과해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거 뭐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배우자도 뭐진다? 책임진다. 시험 문제 나온다. 일상가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126조가 될 수 있다 하면 뭐 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책임 많이 진다 적게 진다? 많이 지는 거지. 아까 좀 일상가사 범위 내면은 당연히 뭐지고 책임지고 넘어서 해가지고 아까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몇 조를 가지고 책임지게 할 수 있다 배우자한테 126조 그렇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끔씩 냅니다. 시험 문제 나온다. 일상가사를 기본 대리권으로 그럼 부부 사이에서 항상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다 없다 빨리 있다 몇 조 126조 일상가사 그지 해가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 그래서 부부로는 책임 많이 진다 적게 진다 많이 진다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9조 무슨권 소멸 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인데 무슨권 소멸 후 대리권 요거는 요 제목 봐봐라 언제 옛날에 무슨 날에 다른 말로 이전에 엊그제까지는 있었다 이전에는 대리권이 있었다 근데 무슨 시에는 무슨 시에는 행위 시에는 무슨 권이 없다 대리권이 없다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처럼 이전처럼 무슨 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행위했을 때 또 누가 책임져 본인 책임져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잘 내는 게 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상대방으로 또 돈 받아가는 수금 사원. 수동 대리, 그지? 뭐, 능동 대리도 할 수 있고 수동, 수금 사원으로 있다가 몇 년간? 예를 들면 2년간. 계속 무슨 방으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매달 돈을 받아갔단 말이지. 근데 요 대리인이 4월 8일부로 해고되었습니다. 며칠부로? 4월 8일. 근데 5월 10일 날도 받아가서 자기가 뭐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걸 말하지 않고 돈 받아가지고 어떻게? 날라버렸다 이게. 어떻게 했다? 날라. 그럼 본인이 상대방한테 가서 그 사람 4월 8일 소멸했기 때문에 4월 8일 이후로 그 사람에게 지불한 거는 나는 인정 못해? 해도 무슨 방은? 상대방은 저번 달에도 돈 받아갔기 때문에 무슨 달에도? 저번 안 가면 뭐 3월 저번 달 그전 달에도 돈 받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건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인 줄 믿고 뭐 한 사실을 모르고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그 사람하고 대리행위 했기 때문에 그거 한 거는 뭐죠? 책임져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선생, 그럼 이 말은 이 말 안에는 요 대리인으로 있다가 소멸했을 때는 본인이 금방 뭐랬노? 본인이 무슨 빠르게? 발 빠르게? 뭐 빠르게? 발 빠르게? 요 대리인과 거래 관계가 있었던 모든 상대방에게 그 사람 대리권 소멸했으니까 그 사람하고 무슨 행위 하지 마세요? 대리 행위 하지 마세요? 하는 걸 알려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대,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무슨 방은? 상대방은 이 사람이 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이전처럼 여전히 무슨 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대리행위 했다? 그대로 뭐, 본인 뭐죠? 책임져 하면 뭐진다? 책임진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노? 제목 빨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되겠습니까? 자, 그럼 좋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표현돼 무슨 방이 주장합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상대방이 그러면 이게 표현대리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유리할 때 주장합니까? 불리할 때 주장합니까? 유리할 때. 불리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노? 묶은대리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무슨 대리? 묶은대리이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건 뭐 할 수 있다? 철회. 그러면 상대방은 뭐 하든지 철회하든지 무슨 대리 주장하든지 표현대리.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 중요합니다. 이제 항상 시험은 여러분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늘 이야기했잖아요. 요건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 했잖아요. 그지? 그럼 이렇게 누가 주장합니까? 빨리 상대방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어떻게 되냐? 상대방 무슨 것? 빨리 깨끗. 무슨 것? 깨끗. 상대방이 이 표현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지? 빨리 무슨 것? 깨끗. 깨끗을 뭐라고 하냐면 선의 및 뭐라야? 무가심. 이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거죠. 상대방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선의 무관실로 추정합니다. 요 단어 굉장히 중요하면서 조금 이따가 설명하는데 뭐한다? 추정. 여러분 불분명하면 추정하는 걸로 봅니다. 그럼 상대방은 뭐로 본다? 빨리 선의 무관실로 본다.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은 무슨 대리 주장할 수 있다? 표현대리. 됐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상대방 표현대리 요건 갖추고 있으면 상대방은 선의 무관실로 보고 그러면 상대방이 선임 무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다.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을. 그래서 요 입증 책임은 누가 지냐면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는데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 누가 진다? 빨리 본인이. 본인이 뭐 지지 않으려면? 책임지지 않으려면 됐습니까? 상대방이 추정하는 것 반대. 상대방이 악의 또는 뭐가 있음을 과실이 있음을 그렇지. 과실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 하면은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고 협의의 묶음으로 가면은 칼자루는 다시 누가 진다? 빨리 본인이 진다. 근데, 자, 중요하다. 근데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선임 무과실로 추정하는데, 그럼 요
이렇게 상대방이 선임무과실로 추정하는 것은 125조와 129조만 그렇고 판례가 몇 조 126조는 상대방이 판례가 126조는 상대방이 추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및 뭐 무과실임을 입증. 무과실임을 어떻게 한다? 입증.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표현대리 요건 상대방은 두 부류로 나눈다. 몇 부류? 두 부류. 125조와 129조는 추정하고 추정하기 때문에 누가 입증할 필요 없고 빨리 상대방은 입증할 필요 없고 누가 입증한다? 빨리 본인이. 반대에 추정하는 반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면 협의의 무권대리로 가는 게 뭐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그럼 결국 칼자루는 누가 진다? 본인. 근데 126조는 누가?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무과실임을 어떻게 한다? 입증. 요렇게. 그래서 요거 5조, 6조, 9조 꼭 기억해야 된다. 예? 근데 또 여러분 이제 판례에 가면은 5조인데 넘었다 하면 6조로 간다 무조건.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중요하다. 이게 무조건 넘었다 5조인데 몇 조인데? 5조인데 넘었다 하면 몇 조로 간다? 6조. 9조인데 넘었다 하면 몇 조로 간다? 6조. 6조가 제일 중요하네. 그럼 6조에서 126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한 게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 그래서 아까 조금 더 있다 넘었다 무조건 몇 조로 간다? 6조. 그럼 6조가 되려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 한 개만 더 하자. 그럼 요 추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데, 어? 뭐에 대해서? 추정. 추정은 한번, 이게 중요한데, 요렇게 해서 표현대리 끝나고, 그럼 표현대리는 아까 몇 개? 빨리. 몇 개? 몇 개? 세 개. 몇 개? 세 개. 몇 조? 125조, 126조, 129조. 그죠? 그럼 책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자. 그 147페이지. 찾습니까? 예. 찾습니까? 예. 147. 찾습니까? 147페이지. 딱 보면은, 요 147페이지 안 보는지 안 보는지 다 안 돼. 이게 귀신같이 얘기해요. 아까 했잖아요. 30년 됐기 때문에. 딱 보면은, 오, 다른 데 보고 있네. 그러면 막 흡착이 확 뒤집어집니다. 뭐가 뒤집어진다? 그러면 확, 계속 147 하는데 다른 거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듣잖아요. 확 갚은다. 그러면은 열받아가지고. 그럼 그 사람도 미치고 저도 미칩니다. 그죠? 자, 147 하는데 거기 보면 이번 표현들이 세 가지 유형.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지? 그럼 법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그지? 제3자에 대하여. 자, 여러분 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묶은대리와 표현대리에서 제3자 나오면은 여러분 의사표시, 비진이 통정,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제3자하고 다르다. 여기는 무슨 방만을 가리킨다? 상대방을 오직 제3자란 말 쓴다. 무슨 방?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 그러면 여러분 제3자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무슨 방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함을, 수여함을 뭐한 자는? 표시한 자는? 그럼 누가 표시했겠습니까? 본인이. 그지? 되겠습니까? 타인에게. 여기 타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묶은대리인을, 아까. 다시. 제3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상대방에 대하여 타인 요구는 무슨 대리인? 묶은 대리인에게 아까 을, 친구 을, 그지? 에게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누굽니까? 본인이지, 그지? 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 아까 타인은 누굽니까? 아까 친구 을, 묶은 대리인.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뭐 있다? 책임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 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됐습니까? 무슨 방위?
상대방이, 그럼 이렇게 표현들이 주장하려면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이야.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은 경우는 표현들이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그러나는 제3자는 아까 뭐로 바꿀 수 있다 했다?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는 표현들이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표현들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아까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지금 됐습니까? 예. 기억하고. 자, 갑니다. 149페이지로 가서,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경우에 끊고. 뭐 끊고? 경우.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 핵심 단어는 뭐? 외의. 외의 나오면, 아, 몇 조? 126조. 제3자가, 즉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 이유. 짱짱짱. 중요하지, 그지? 믿을 만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럼 여기도 지금 생략되어 있죠. 상대방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그치? 그래서 126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126조는 조금 있는 상태에서 넘었다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면 몇 조? 126조. 그치? 본인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막 그런 것들 기억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그죠? 그 다음에 또 152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 152페이지. 그 다음 그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대리권 소멸은 주권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선의의 제3자 여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빨리 상대방.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대방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즉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무슨 권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대리권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이전처럼 무슨 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했을 때는 본인은 뭐진다? 책임진다. 그런 말이죠. 그지? 그런 걸 가지고. 그러나 무슨 자가? 제3자. 제3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빨리 상대방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됐습니까? 뭐로 인하여? 과실. 악이 또는 과실이 있으면 됐습니까?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렇게 여러분이 그죠? 막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한번 보면 오른쪽 가서 153페이지 표현대리 효과 4번 제목 찾습니까? 예. 여러분 표현대리는 오직 누구만 주장할 수 있냐 하면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본인은 표현대리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럼 본인은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되노? 추인. 본인의 표현대리 주장 이것도 잘 나옵니다. 본인이 표현대리 주장하면 OX, X. 본인은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되노? 추인. 무슨 인? 추인. 왜? 묵근이니까.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 본인의 표현대리 주장.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은 한 본인이 이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럼 본인이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만약에 표현대리도 유권 무권 무권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방향은 상대방 유리하다 무슨 대리 주장하면 되고 표현대리 불리하면은 철회. 그죠? 누가 선택? 상대방. 그래서 그 맨 밑에 따라서 무슨 방은 상대방 표현대리와 협의 무권대리 효과 중 어느 쪽이든 자유로이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만약에 표현대리가 되면은 무슨 방은 상대방은 본인이 책임지게 하는 건 무슨 대리? 표현대리 주장하거나 무슨 대리 주장하거나 표현대리 주장하거나 그 다음에 또 불리하면은 뭐 하면 된다? 철회해야지.
표현대리 주장하지도 않고 철회하지도 않고 묵건대리인에게 책임 묻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왜? 책임지게 하려면 본인에게 책임지게 하는 무슨 대리 주장해야지, 표현대리 주장해야지, 묵건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게 그러나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것도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하지 않고 또한 묵건대리로서 뭐 철회하지도 않고서 바로 묵건대리인의 책임, 아까 이행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져라 라고 물을 수는 없다.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거 하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